야, 이제 장난 그만치고 공격은 길게, 수비는 짧게. 이제부터. 알았어? 예. 자, 이제 1회 말 공격이 이어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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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최준호 선수 상대편의 에이스 투수인데 지금 3학년 선수고. 어허, 아이프니까 키가 안도가 꽉 차네. 키가 188이고요. 아, 그러네요, 키가 크네요. 뭐 지금 지명돼도 사실은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는 게 지금 스카우트가 주목하는 탑10 가운데 들어가죠. 지금 현재 투수 가운데 탑10 안에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야 이거? 씨. 와, 너무 빠른데요? 이대용이 지금 생각보다 공이 좋으니까 굉장히 놀라네요. 예, 예. 예. 오, 많이 놀랐어요. 자, 5점만 나자, 5점. 예, 5점, 예. 5점. 야, 이제 초반이야, 초반. 힘내자, 어? 백토그라운드의 1번 이대용 선수가 기다립니다. 들어와, 더 들어와야 돼, 더, 더. 와, 엄마, 엄마. 더 들어와. 못되게. 왜 앞에, 왜? 앞에! 왜 앞에? 왜 앞에? 앞으로 와, 크디! 안 가, 안 가! 왜 앞에? 야, 왜 앞에? 아, 아. 왜 앞에? 아. 이거 솔직히 자존심 되게 이상한데. 와, 타고 안 나간대. 아, 타고 멀리 안 나. 오, 역시. 야, 타고 멀리 안 나가. 야, 타고 멀리 안 나가.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시작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건 뭐 맞는 얘기니까. 팩트입니다. 그래도 제가 프로 생활에 1번 타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타석에 딱 들어간 순간에 부담스럽고 좀 책임감이 조금 뭔가 따르더라고요. 헤이! 편하게 주워! 자, 조금 하는 일이에요. 바깥쪽 파울. 아, 씨!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좋아! 타이밍 잘 잡는다. 저게 다야, 저게. 연습 많이 했네. 바깥쪽 밀었고, 3루수! 오케이! 됐어! 바깥쪽 밀었고, 3루수! 넘어지면 다시 한 번! 길로! 길로 들어갑니다! 좋은 출발이야! 내야 안타로 출루하는 이대형. 야, 근데 우리가 저 고등학교 상대로 세레머니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게 하지 말자. 지금 3루수 딱 보는데 다 일어난 거 알죠? 아니 근데 기대감이잖아. 근데 이게 뭐야? 힘들었어, 뭐야? 옛날 거 나온다. 탁탁 그 뛰는 거. 자, 이제 2번 타자 양준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일단 이대형 선수가 출발을 굉장히 좋게 했거든요. 네네. 아, 강한 2번 타자. 야, 어디 가도 2번 타자 양준혁은 여기서 처음 본다. 그렇지. 우와. 저 오늘 던지는 진짜 영광스러워요. 레전드 타자들 상대보다는. 아, 정말 꽉 차네요. 자, 초구 낮게 들어. 맞습니다. 자, 볼빨이 1루에요. 1루, 2루, 2루에 멈춰 섭니다. 2루까지. 아, 역시 이게 발야구예요. 에이! 예, 렛츠! 얘들아, 이건 아니잖아, 지금. 자, 우리 하나씩, 하나씩! 이후 몸쪽에 깊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세라는 양준혁 선수. 아무래도 그 양준혁 선수의 이름이 아, 좀 흔들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이 주는 그 위압감 굉장히 크죠. 네. 자신 없으면 맞아요, 맞아. 자신 없으면 맞아. 누가 맞으라고 그랬어, 이씨. 안 맞아볼래? 진짜 빨라. 아, 중요해. 야. 순발력 살아있다, 순발력 살아있어. 마지막 큰일 난다, 큰일 나. 아, 그대로 나가네. 빠져요. 아, 계속! 가만, 가만, 가만! 승부를 안 하네, 승부를 안 해. 어? 왜 안 해? 그래. 왜 안 하는 거야? 3번 타자 윤성민 선수입니다.
자, 감이 제일 좋은 윤성민. 몇 년 안 됐잖아, 성민이는. 지금. 아, 2년, 2년 됐나? 2년째. 진짜 윤성민 좋아했었는데. 저도. 진짜요. 백진이 오로지 때 맞춰. 잘 쳤는데. 자, 윤성민. 우리 이제 사실 영입된 멤버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공격. 그렇습니다. 또 수비의 핵입니다. 네네. 아, 초구 한복판 스트라이크. 지금 지금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 초구부터 되게 야, 성훈아. 예. 초구부터 돌리기 있어? 예? 초구부터 돌리기 있어? 그러니까요. 애들이 좀 못된 거부터 배웠네요. 예. 그러니까 패턴이 네. 슬라이더 몸쪽이야. 내가 볼 땐 이제 이상훈이하고 똑같아. 낙스비고 몸쪽 낮게 들어옵니다. 잡아요. 넘버 원 스트라이크. 윤성민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회에 석점을 내준 상황이었는데. 아, 낙점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잡지 못하는 곳에 떨어집니다. 아, 놓쳤다. 놓쳤다, 아이, 놓쳤어. 괜찮아. 성민 웃었어, 지금. 깜짝 스윙 삼진 아웃. 최준호. 요거 내렸는데. 괜찮아. 가비. 괜찮아. 어, 볼이 근데 칠 때 조금 떠 있다. 네. 어, 조금 떠 있지. 생각보다 볼이 빠른데요.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 네. 오, 나왔다. 준호 왔다, 준호. 이제 풀렸어, 이제 풀렸어. 오, 나이스.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오, 이걸 여기서 보다니. 사실은 천안부교고가 나온 정말 타자 중에서 최대 스타. 최고의 스타죠. 예, 그렇지만 천안부교 선수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이제 김태균인데, 야. 아, 그걸 진짜 우승 해줘야지. 아무 쳤다 이거. 그렇지. 그리고 지금 사실 최준호 선수가 김태균 선수를 잡아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덕면 승부를 할 가능성이 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야, 여기 좀 해줘야 된다, 여기. 어, 여기 해줘야 돼. 자, 초구 김태균 높게 들어옵니다. 워낙 또 이 선구안이 뛰어난 선수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사실 이제 거푸인데 출루율이 너무 좋은. 네. 야, 유인구 안 쏘가 승부해야 돼, 바로. 자, 두 번째 공을 기다립니다. 김태균. 최준호 선수의 2루. 야, 2루 진짜 너무 신경 쓴다. 타자고. 좀 빨리 하라 그래. 지금 이대형 선수의 다리를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뛰는 걸 보고 나서 더더욱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형 선수 뭐 사실 지금 3구도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사실 이제 그 추진호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좌절 시간 너무 정말 신경 쓰인다. 네. 라는 것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먹힌 타구. 그래도 뭐 중심 타자라서 그래도 갖다는 맞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 그래도 옷을 좀 크게 입어가지고 공기는 네. 괜찮아요. 그 숨이 지금 잘 쉬시거든요. 너무 꽉 껴가지고. 자, 3구 이거 올라갑니다. 타구입니다. 인사 컷. 자,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됩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오케이. 다음.